이번 8개국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습니다. 각국 대통령, 국왕, 또 영부인, 부총리. 참 많은 국가의 정상들을 만나셨는데요. 복음을 전하셨죠. 그때 전하셨던 복음을 이번 주일 설교로 다시 한번 차곡차곡 설명해 주셨다는 마음이 드는데요. 예, 사실 이번 이스라엘과 그 아프리카 7개국의 그 방문 중에서 조금 다르게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목사님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셨다는 겁니다. 네.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요. 그렇죠. 네. 사실 그 목사님이 전하신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그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되는 그런 그렇죠. 말씀이셨습니다. 반박할 수 없는 네네. 그죠. 그냥 이렇게 뭐딱 어떤 자동차가 콘베이어 벨트에 딱 얹혀지면 따라가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가 이렇게 더해지면서 완성된 자동차가 딱 이렇게 나오듯이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냥 자세히 듣기만 하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가 발견되고 믿어지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. 그 대부분의 그 국왕님들, 또 대통령님들, 또 영부인님, 또 각계 그 CLF 종교 지도자들 분들께도요. 목사님이 거침없이 이 복음을 자세하게 전하셨는데, 특히 그 말라위 이 대통령님께 또 CLF 모임을 가지면서 전하신 그 복음을 제가 들었는데요. 너무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.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1년째 되던 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. 그렇게 복음을 만났죠. 근데 그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,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.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,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나, 또그 CCC에서 공부하는 10스텝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도 저도 공부를 했고 가르치기도 했었는데요. 사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제가 뭐 이건 좀뭐 자랑은 아니지만 학생 때 고등학생 때도 부산에서 성경 학생 성경 대회 나가서 제가 1등을 해서 큰 트로피를 타다가 저희들 교회 자랑스럽게 전시도 해놓고 했거든요. 그래서 로마서 같은 성경을 달달 아, 외울 그러셨군요. 정도로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나 내 마음의 죄는 풀려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지만 마음속에 죄는 남아 있는 겁니다. 또 죄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있지 하면서도 의롭게 됐느냐 하면 의롭다 봐주신다 이래 대답을 한 거예요. 지금 생각하면 맞지 않는 말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나 그게 풀려지지가 않았습니다. 근데 이번에 목사님 전해주셨던 자세한 복음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. 제가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학생 때부터 사실 제가 합창단도 했습니다. 안 하신 게 없으셨네요. 예,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. 근데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때 베이스 파트를 맡아서 했는데 그 우리가 부활절 때 부르는 그 노래 있습니다. 세상 제치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. 세상 제치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. 그 찬송을요,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. 그 찬송을 불렀으면서도 사실 그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자세한 복음은 그 세상 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넘어갔는지 또그 세상 죄 속에
내재가 어떻게 속해져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네. 나의 재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지 자세한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믿음이 생기고 또 내 마음으로 하여금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. 네.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연결해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들은 지금까지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야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시구나. 저도 이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 것처럼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함께 아프리카 7개국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 속에 이 복음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